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지난번 월요일 날 깜짝 퀴즈 했던 추첨을 하겠습니다. 공정한 화티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지금부터 추첨을 할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퀴즈 드렸던 두 가지 다육이 이름은 첫 번째는요, 복숭아 미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퍼플 딜라이트였습니다. 네, 구독해 주시고 또 복숭아 미인과 퍼플 딜라이트 맞춰주신 분두 분을 선정해서 화요일쯤 제가 주소 보내주신 분두 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댓글을 불러와서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네, 영상 불러오기 성공했고요. 댓글을 233명이 남겨주셨네요. 댓글 불러오겠습니다. 네, 불러오기. 댓글 불러오기 했고요. 233분의 댓글을 불러왔습니다. 네, 추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완료. 네, 첫 번째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첫 번째 당첨자 누구실까요? 아, 네. 김경숙님. 1번 복숭아 미인. 2번 퍼플 딜라이트. 구독도 구독 중 확실히 해주셨고요. 김경숙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메일 주소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제 이메일 주소에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네, 다시 한번 김경숙님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 또두 번째 당첨자분 영상 추첨 들어갑니다. 정답이 틀리셨네요. 네, 다시 추첨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분 추첨 들어갑니다. 아, 네. 정성숙님, 퀴즈 정답은요, 복숭아 미인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라을과 로치는 너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해요. 정성숙님, 네, 구독 중 눌러주셨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셨습니다. 네, 김경숙님과 정성숙님, 많이 많이 축하드려요. 네, 다음 주 화요일쯤에 제가 제 이메일 주소에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요. 화요일쯤 복숭아 미인과 퍼플 딜라이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두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추첨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조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직 좀 제가 그 상품을 준비를 못해서요. 수요일쯤 제가 깜짝 퀴즈를 다시 내겠습니다. 네, 깜짝 퀴즈 다음 주 수요일날 기대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육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장마 피해 없으시도록 다육이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